마반야 바람이일. 이맘때가 1년 중에 저는 가장 희망에 찬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입춘기도. 물론 오늘은 관음제일 기도도 했습니다만 입춘기도 기간입니다. 저는 입춘기도 기간이 1년 중에 가장 희망찬 때라고 생각해요. 보통 입춘 때는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올해는 입춘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만 입춘 때 아주 추울 때도 제가 산속에 살 때 입춘 때는 꼭 밖에를 외출을 자주 해요. 그래서 산속을 두루 돌아봅니다. 근데 입춘 무렵부터 계곡물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계곡물이 상당히 경쾌해집니다. 그 전에는 약간 무겁게 들리다가 얼음장 속에서 들리는 계곡물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게 들려요. 아, 봄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입춘 이 시기에 저 지하에서는 이미 봄인 거예요. 지하에서부터 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워있던 봄이 천천히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들립자입니까? 설립자입니까? 설립자이죠. 봄이 일어서는 시기예요. 봄이 일어서는 시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입춘이라는 이 절기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꽁꽁 얼어있는 동장군이 가장 이 단단하게 갑옷을 입고 있는 이 시기에 입춘을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이제 동장군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이제 봄이 온다. 반드시 봄이 온다. 그런 절기가 바로 입춘입니다. 우리 봄이라는 것이, 봄은 뭐 여러 의미가 있네요.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불광의 봄을 이제 꿈꿔야 돼요. 불광의 봄이 지금 지하에서 이미 맞이해서 천천히 일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희망의 시기가 바로 입춘 기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입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희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담컨대 제가 출가해서 바르게 꿈꾸었던 것이 한 가지도 안된 것이 없어요. 물론 안될 것을 꿈꾼 적이 없어요. 안될 것을 꿈꾼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 적도 없었지만 제가 꿈꾸는 것은 항상 여법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고 함께 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입춘기도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당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항상 뭐 어느 곳에서도 우리 불광사 사중에서 어느 곳에서든 법회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작정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불자들이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삿대질을 하고 몸싸움하고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불자가 되는 마음을 막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오려고 하는 사람들 내 마음까지도 다 따버리게 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간디 선생의 아임사를 저는 믿습니다. 아임사가 세계 평화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불광의 평화를 반드시 만들어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큰스님께서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 보현행자의 서원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보현행원을 실천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당신께서 맹세하시고 또 우리들도 보현행자가 되어서 반드시 보현보살이
세웠던 열 가지 행원을 실천하라 하는 의미를 이 보현행자의 서원에 아주 강곡하게 담았어요. 이 보현행자의 서원을 우리 수행의 지침으로 삼으면 됩니다. 보현행자의 서원 여섯 번째, 서분부터 하면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그 서원으로 한다면 여섯 번째가 뭡니까? 청법이죠. 청법. 청법하겠습니다. 법을 정하겠습니다. 법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 중에서 우리 큰스님께서 서원하신 그 보현행자의 서원 일부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맨 처음에 나온 부분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은 맹세코 선지식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사오며 항상 법을 배우는 무리들과 그 모임을 환히 잔탄하겠사오며 법회가 열리는 곳이면 비록 먼 곳이라 하더라도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찾아가 청법하겠사오며 선지식과 그 모임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드날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법을 듣는 마음 정말 부처님 법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쉽지 않게 오셨기 때문에 아 법을 듣는 거 부처님 법을 인연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처님 법에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답게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산속에 혹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산속에서 잘 살았고 또 산속에 산책하기를 사실 출가 전부터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죽은 나무들을 만났어요. 산속에 가면 산나무만 있는 줄 아시지만 죽은 나무 엄청 많습니다.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죽은 나무 한 구리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거기에 보면 엄청난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벌레들이 알을 쓸어서 알이 점점 알이 애벌레가 되어서 이것들이 사방으로 퍼지기도 해요. 그래서 죽은 나무 한 굴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북한산에 죽은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아마 세기도 힘들 거예요. 죽은 나무도 셀 수 없어요. 근데 죽은 나무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셀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체들이 공덕을 쌓아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된 다음에 다시 불법 인연을 만나서 우리 보광당에 오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는 몇 겁일지 몇 천겁일지 몇 만겁일지 가늠하지 못하겠어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 큰 공덕을 지으신 분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냥 예사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듣는 분은 반드시 큰 성취를 얻습니다. 자기가 얻는 바를 반드시 성취합니다. 세속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정당한 욕심이라면 정당한 원력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당한 원력이어야 돼요. 물론 원력이라고 했으니까 힘까지도 갖추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마음이라면 귀한 보물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어느 곳에 가도 성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청하는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청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제가 범천의 권총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상당히 바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또 부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정으로도 바빠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법분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처님 법을 청하고자 하는 마음, 선지식에게 법을 청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 일상에 적용하자면 저는 한 다섯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경청하는 자세.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경청이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늘 자신이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그런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본 결과 자신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알게 됐어요. 자기는 항상 주장만 하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주장만 했지 남의 말을 천천히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자기가 어떤지를 실제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어떤 꼬투리만 살짝 쉼표만 찍으면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관찰해 본 결과 아, 그 태도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자 그걸 명심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명심을 해도 그렇게 명심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상대방이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고 쉼표만 찍었는데 꼭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차리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또 상대방 말을 끊어서 내 이야기를 해버렸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경청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부처님께 청법하겠습니다. 선지식께 청법하겠습니다. 이 교훈 속에서 한편으로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그렇게 뭐 우수한 성적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발탁해줘요. 그래서 당신 우리들하고 같이 일해봅시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스카우트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남들과 잘 융화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청법에서 바로 그런 교훈을 갖자는 겁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자. 둘째,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남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기를 좋아하지 내가 충고받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충고하면 너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영화 속에서도 그런 대사 많이 봤죠? 뭐 영화 속에서 보면 특히 조폭들이 그러더라고요. 조폭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 이야기했다. 뭐 영화 속에서 보니까 그런 장면도 나오던데 사이버를 시벌이라고 있더라고요. 시벌 카페가 뭔 뜻이지? 그러니까 옆에서 쫄따구가 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영화 속에 쫄따구라고 나오더라고요. 쫄따구가 옆에서 사이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목이 그래 너 잘났다 새끼야. 이렇게 주워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로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속에서 청법분 속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내가 이익입니다. 가르칠 때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의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이가 갖고 있는 이게 현재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그건 이미 있어요. 그걸 남에게 주면은 물론 똑같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서 내가 배웠다. 그러면 그만큼 채워지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배우는 것이 더 이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도와요. 그걸 상대방이 가르치려 들면은 화가 나버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경지에 올라와 계시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가르치려고 하면 또 나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르치면 용서할 수 있는데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자. 설사 내가 아는 것을 남이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그걸 잘 들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근데 남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름대로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어, 새끼야. 죄송합니다. 속어를 자주 써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자 하는 것이고요. 배움을 구할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자. 보면은 우리 절에서도 교육을 새로 시작했잖아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또 오셔서는 가만히 보면 그분이 제일 열심히 해. 다 알고 있는데 다 애우지 않으셨어요? 애웠어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천수경을 수십 번 읽었고 천수경 해설서도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 또 새로워요.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보지도 않고 남에게 완전하게 해설하기에는 아직은 저도 아직도 보고해요. 그러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실천하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완벽하게 내 몸이 되어 있을 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 안에 들어있는 저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실천하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천수경의 가르침,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아예 내 몸이 되어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표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수없이 반복해야 돼.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지만 아직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불교의 입문에서 배운 거 반복이라는 것이 진정한 공부구나 그거예요. 그 이전에는 제가 반복하는 걸 좀 싫어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한 편 읽었으면 한 번 읽었으면 되지 또 읽는 것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하반야 바라미를 수없이 염송하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염송하는 이유는 마하반야 바라밀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 나 자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마하반야 바라밀이 바로 나의 삶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도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더라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면 아 그걸 내 몸속에 완전하게 새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우자. 배움을 구할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급적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꼭 가르쳐야 된다면 가르치지 않는 듯이 가르쳐라. 우리 금강경의 32부류에 그런 말이 나와요. 상세히 가르쳐야 된다. 금강경 32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 보배를 널리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의 단지 사부겜만이라도
읽고 외우고 수지하고 사경하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면 나중에 그 나중 건 그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해설해 준 공덕이 훨씬 더 크니라. 그냥 큰 정도가 아니에요. 산술적인 어떤 비유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럼 어떻게 상세히 어떻게 자세히 해설해 주어야 할까?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고 하셨어요. 한자어로는 불치여상, 불치여상은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 여여하기에 동하지 않느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을 가르칠 때 내가 안다는 상을 갖지 말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는 상을 갖지 않고 또 내가 너를 가르친다는 상을 갖지 않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상을 갖지 않고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달리 말하면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라, 말로 꼭 하라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도 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게 되면 가르치지 않는 듯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자세로 가르치게 된다면 상대방이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 가르치겠소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 하고 막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피하려고 하거나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지 않는 듯이 가르쳐라 라고 했어요. 한자로는 불치여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하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자기 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아니면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가질 것 같으면 그냥 몸으로써 행동으로써 보여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르치지 않는 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예를 들자면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지금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노래까지는 아니신가요? 노래가 아니면 웅변을 하시잖아요. 웅변은 아니신가요? 그럼 하소연을 하시잖아요. 하소연도 아니신가요? 그럼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옆에서 공부를 해보세요. 열심히 책을 읽으시고 우리 천수경, 관야심경, 뭐 금강경, 우리 다음 학기는 법화경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런 경전들을 열심히 읽는 자세를 보여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나도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르치지 않는 듯이 가르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섯째,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미 약간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네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우리 스님들로 이야기하면 법납이 어린 사람 또는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는 안 배우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분야가 다각화되어 있잖아요. 분야가 다양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바보라도 이상하게 어떤 분야는 잘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배우는 자세,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아는 것일지라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들어줄 줄 아는 여유, 이건 저 굉장히 멋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크게 성취하십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저는 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미 현자이고 성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특별히 대단한 뭐
깨달음을 얻어야 성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쉽게 화내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 약간 무서운 곳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분이 저는 현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식을 많이 습득하지 않고도 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불교의 깨달음을 얻는 것도 그렇잖아요. 꼭 지식을 많이 얻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현자의 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섯 가지, 첫 번째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는 것, 두 번째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셋째 배움을 구할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 네 번째 꼭 가르쳐야 한다면 가르치지 않는 듯이 가르치는 것, 다섯째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자세. 이 다섯 가지를 갖춘다면 바로 저는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분, 청법분, 보현행자의 서원 중에서 청법분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처님 시대에 수사타 장자 잘 아시죠? 아나타 빈디카라고도 하고 급고독 장자라고 하죠. 부처님께 제따와나서는 기원정사를 보시하신 분 잘 아시죠? 아, 이분들의 자식들도 다 신심이 깊었어요. 따님들은 딸은 세 딸이 있었는데 다 신심이 깊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우리 열심히 신행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를 참고해 보십시오. 참고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사타 장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신심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어질 않았어요. 오늘 법문 들으러 가자 그러면은 어디로 뒤에 따라오는 척하다가 뒤로 살짝 빠져버려. 그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타 장자가 어느 날 꾀를 냈어요. 이 아이가 용돈을 갖는 걸 좋아하니까, 용돈 쓰는 걸 좋아하니까 이 아이한테 너 오늘 보살일인데, 그날 그때는 뭐 보살일을 밤새워서도 했었나 봐요. 보살일인데 오늘 밤에 저 제따원에 가서 법문을 듣고 오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백냥을 주겠다. 뭐 인도 돈으로는 루피라는 말도 씁니다만 그냥 백냥이라고 하겠습니다. 백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게 욕심이 나서 제따원으로 갔어요. 기원정사로 갔어요. 기원정사로 가가지고는 법문 듣는 대로 가진 않고 보살하는 장소로 가지 않고 어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인도는 좀 따뜻하잖아요. 한적한 곳을 가서 탁 거기서 편히 누워서 푹 자고, 아침이 되어서야 이제 집으로 딱 왔어요.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가 그래 밤새서 설법 듣느라고 고생했구나, 어서 밥 먹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돈부터 주세요. 백냥 주시면 밥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냥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도 보살일이 있어요. 보살을 예전에는 여러 번을 했었잖아요. 한 달에 여섯 번인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날도 보살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송을 외워오느라 아무래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번에는 개송을 외워오면은 내가 천냥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할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살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을 때마다 아주 귀담아 들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이걸 이미 알고 계시고는 개송을 외울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외울 수 없게 약간은 꽈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송을 외우려고 하면 계속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송 놓쳤어요.
두 번째 개송은 이번에는 반드시 외워야지 하고 이제 정신 집중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또 부처님께서 살짝 틀어가지고 또 못 외우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가니까 이 아이가 계속 집중했잖아요. 그 부처님의 개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수다원과를 얻게 됐어요. 수다원과를 얻었어요. 수다원과를 얻었다는 것은 성자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송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냥 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이제는 외울 수 있도록 개송을 친절하게 읊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자가 됐으니까 태도가 다르잖아요. 태도가 달라요.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밥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는 사시 공양 때 마침 또 수사타 장자가 부처님에게 공양청을 하셨어요. 공양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수사타 장자 집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공양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서로 약간 환담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 아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제발 천냥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천냥 이야기. 내가 부처님 개송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 부처님 설법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돈 천냥을 벌러 갔다 그러면 너무 좀 속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제발 아버지가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말씀하셔. 너 개송에 오 왔으니 천냥 주겠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천냥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래. 아버지 저 천냥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천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이 천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제는 백냥 하나 가지고도 백냥을 줘야만 밥을 먹겠다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바로 이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자초지정을 말씀하시고는 이 개송을 읊었습니다. 법구경 178송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법회보 오른쪽에 굵은 글씨가 아래쪽에서부터 두 번째에 있는 거 있죠?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부터 그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성취하는 것이 더욱 값지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가장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지금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본천장이 뭐 부럽겠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제국의 황제보다도 하늘의 영광보다도 우주의 지배자보다도 더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지금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 법을 듣는 것,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배자, 하늘의 신이 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부처님 법을 배우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으로 수다타 장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 지인들, 친척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암 추붕 스님의 계곡물 소리 듣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계곡물 소리 있는 그대로 광장설 이어랴 팔만 대장경을 모두 진실하게 읊고 있나니 가소로워라 인도 땅 늙은 석가여 49년 설법이 헛되고 헛되었도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부처님 법의 위대함을 계속 강조했으니까 우리 선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이라는 그 상에도 갇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상에도 갇히지 말아라. 법상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법상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인도 땅 늙은 석가요라고 하니까 부처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선수행하는 수행자들이요
너희들이 가만히 보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 좋은 것에 너무 얽매인다. 부처님 가르침과 같은 진리에 너무 얽매인다. 진리라는 것도 뗏목이라고 생각하고 뗏목은 강을 건넌 다음에는 놓아야 되듯이 진리라는 것도 진리라는 상에서도 놓아 내려 진리라는 상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발명하신 것이 아니라 계곡물 소리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흐름의 법칙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법칙을 발견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법칙에 여법하게 우리로야 따르기만 하면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선수행자들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49년 설법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여러분들은 45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때는 오랫동안 49년이라고도 생각했어요. 부처님께서 19살에 출가를 하셨고 12년 동안 수행을 하셨고 그러면 깨달음은 몇 살이었죠? 31살이 되네요. 19살에 출가를 해서 12년을 수행을 했으니까 12년 동안 고행한 후에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31살부터 80세까지 몇 년이죠? 49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49년 설법이라고도 해요. 우리 저기 그 성도절의 노래 보면은 6년 하루 같이 고행하시오 이렇게도 있고 12년 하루 같이 고행하시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두 가지 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돈을 벌기 위해 법문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은 청년이 누구라고요? 수다타 장자 아들의 이야기 한 가지 전해드렸고요. 우리 보현행자는 남에게 듣는 것을 좋아한다.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청법분에서 배워야 할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